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져도 이 모든 일은 다 내가 계획해서 한 일이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. 어머니, 몸은 크게요? 아이고, 가슴이야. 참말로 놀랬다, 대로야. 아, 죄송해요. 그 이지란 사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 나오시래요. 집 앞 큰 길에 와 계시다고. 아, 요 야밤에. 아이고, 참말로 대작 없는 가시네. 알았다. 어, 영화관. 남편 잠든 거 확인하고 왔어. 블랙박스도 끄고 왔고. 김원태가 마천구랑 통화하면서 무슨 못난이 도시락 담보 얘기를 하는데 느낌 이상한 게 오빠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. 역시 네 남편 지수구나.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. 이 누나가 남긴 유언장을 훔치려고 들어온 것 같아. 뭐? 아니 근데 누나 유언장을 왜 훔치려는 건데? 내가 누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싶어서. 뭐? 살인남이야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... 김원태가 아주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. 지연이 너도 조심해. 나한테 이러는 거 보면 내 문제를 굳이 삼아서 너한테도 뭔가 해로운 일을 꾸밀지도 몰라.